한국인들은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하나씩 이제 3분만 잡고 보더라도 설교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결핍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갓난아기, 젖먹이가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눈 밖에서 사라지면 사정없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또 자신에게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어려움 중에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거나 또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치 수사자, 너무나 강한 이 수사자가 먹이를 뜯어서 죽여버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강한 이빨로 자기 새끼를 부드럽게 물어서 보호하고 옮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의의 필요에 대한 갈망을 말합니다.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한다. 마치 이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죽을 듯이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고통당한 자를 동정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긍휼의 계심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그 이름과 또 신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말 그대로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도 똑같이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 본문을 구복이라고 하지 않고 팔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11절과 12절이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절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나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패배주의에 젖어 살면서 그 자신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핑계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또 온유한 것보다 적당히 자신의 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또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보다 핍박을 유리주리 피해 다니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전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주제를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팔복 전체를 넓은 시각에서 보면서 특별히 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복에 대한 선언.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 팔복을 행위와 결과라는 어떤 보상으로, 인과관계의 것으로 보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행위와 결과라는 어떤 인과관계나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3절만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그 어순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읽는 것처럼 그냥 이 본문을 편하게 읽으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어떤 보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보상, 이 복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가 헬라어의 이 원래의 어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되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에 대한 선언이 먼저입니다. 복에 대한 선언을 한 후에 그 복에 대한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복을 받은 자들이, 누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면 그 보상으로 천국이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되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팔복은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어진 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쳐주셨던 고 정은택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이렇게 이 앞에 부분 자체가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어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스스로 얻는 복,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얻거나 스스로 또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합당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어서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학자 헤르만 리덜버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복에 대한 선언,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팔복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같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이 선언으로 또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 전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팔복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선언이 팔복 전체를 다 이끌고 있는 전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개의 복이 저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선언으로 일관되게 연결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이고 또 이 여덟 개의 복은 각각의 따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팔복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유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35번 정도 사용합니다. 반면에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한 번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야 톤 우라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야 투 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실레야 나라라는 단어를 뜻하는 바실레야는 좀 더 정확하게 뜻하자면 그냥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천국은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험할 수 있지만 두 단어는 정확하게 뜻이 같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욕탕에 뜨뜻한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끓고 있는 뚝배기에서 끓고 있는 국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시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아도 100%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은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압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 몸이 이제 뜨뜻하니까 풀린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얼큰하다 이 말이죠. 얼큰하게 속이 풀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못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태복음이 주어졌지만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국인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너무나 두렵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조차 부르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보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유교적인 생각에서 천지 신명이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한국 사람들 흔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저절로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까? 단어는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쓰지만 머릿속으로는 저절로 그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절과 10절, 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할 때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국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하겠죠? 맞습니까? 왕국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 안에 담겨있는 속뜻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가는 곳,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주역 할 때 말하는 그 천국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파라디소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가게 되는 장소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단어인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왕대심, 다스림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팔복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번과 8번 사이에 있는 여섯 개는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실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선언이 팔복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 선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상황,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은혜가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미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졌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처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특별히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왕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 로마 황제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 죽음을 택하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편하거나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놀랍게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까먹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셨다고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어떻게 찍혔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소유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한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이 가이사는 하나님이었고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잘 없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에게 더 이상 이 복음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불편함입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 고난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어떤 면에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애매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조차 겪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에 제일 번화가는 대구백화점이라는 건물이 있는 그 앞입니다. 토요일 밤마다 9시가 되면은 그 백화점 앞에서 노방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은혜를 받고 그 노방 집회 찬양에 자주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한 날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좀 노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 친구에게 가서 네가 교회 다녔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나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놈이 하나님 만났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더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냐면 너도 교회 다녔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지난해나 똑같았구나. 마치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중학생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너도 교회 다녔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유별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상하게 특별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 저 예수쟁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다르고 정말 그 속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면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말하자면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전혀 이제 그 속에서 불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딪히는 것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똑같고 성공의 그런 태도가 똑같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고 우리의 언어생활과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고 이 팔복의 말씀은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리적거리는 그런 방해물이 될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천국 백성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은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짧은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몇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발각을 당해서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묶여있고 군인들은 그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몇 초 남지 않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이제 그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기 몇 초 전에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주여라고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여라는 이 단어를 크게 한번 소리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고백하는 주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다른 분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총탄에 맞아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쳐 불렀던 그 주여에 담긴 무게감과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때로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부르는 주여라는 이 부름에 담겨있는 무게감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탈북민 여성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의 성도들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남한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목숨을 안 걸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상업조합, 길드라고 부르는 이 상업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조합에 가입하려면 한 가지 맹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맹세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상업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고 평생 풍족하게 살 것인지,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그 믿음의 순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부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로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거짓 맹세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핍박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문화 성도 교회들을, 서문화 소회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버림받았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난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삶이 결코 패배나 슬픔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었음을 믿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했던 그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뒤처져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긍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임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불편하고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내면의 변화,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 이 땅에서 그 사실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임할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